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중반 7%, 7.44% 급등하며 3,700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보시는 라이트코인인데요. 라이트코인은 28.61% 급등한 모습이네요. 또한 이더리움 14.55%, 이오스 18.11%, 비트코인 캐시 11.9%로 모두 두 자리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세로 시가총액은 1,213억 달러인데요. 1시간 만에 1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강력한 매수세 유입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거래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좁고 낮은 거래량에서 단숨에 급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량 기준 7.83%, 리플 6.61%, 이더리움 13.50%, 라이트코인 27.80% 등 상위 10위권 코인들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빨간불을 전반적으로 찾기 힘든 모습이고요. 20위권까지도 녹색등 켜주고 있는 가운데 USD 코인이 0.24% 약보합권대 하락한 모습이고요. 또 트루 USD를 제외하고는 오늘 100위권까지 암호화폐 모두 초록불 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속보 수준으로 암호화폐 시장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88.94% 상승한 1위 모습 지켜내고 있고요. OKX, BTJ 2위, 3위 각각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목할 거래소는 후오비인데요. 후오비가 2018년에 비해서 100% 이상 거래량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가 기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7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다음은 빗썸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서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을 비롯한 우리 암호화폐들 모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쭉쭉 내려봐도 하락하는 코인을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룸이 11.11% 하락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화폐들 오늘 강한 급등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이 6.42%, 리플이 6.48%, 이더리움이 12.37%, 라이트코인이 27.26%, 이오스 14.75%.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의 소식인데요.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의 2018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후오비의 OTC 장외거래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암호화폐 OTC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후오비 클라우드는 6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후오비 측은 밝혔는데요. 2018년 7월에 출시한 후오비 클라우드는 주로 OTC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 후오비는
독자적 사업 확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회사 홀드코를 통해서 후오비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인 후오비 글로벌 크립토 익스체인지 운영 업체로 출범했는데요. 후오비는 미국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 미국의 토큰컬에 보안 플랫폼 오픈 바이낸스 네트워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오비는 지난해 인수한 일본의 거래소 비트레이드가 최근 정식 영업을 재개하는 등 최근 세계 시장에서 거래량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37개 도시에서 비트코인으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암호화폐가 대중들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네, 비트코이니스트의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교통카드 충전 플랫폼 알토비아와 핀테크 업체 비텍스의 협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 수배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사례는 덜어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전철 요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한 것은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주류 편입을 향한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비텍스의 마누엘 보드로이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 같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과 같은 혁신적 기술을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일상생활에서 혁신적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응용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르헨티나인들은 앞으로 대중교통 스테이션, 복권 판매처, 일부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해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교통카드는 페이팔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네.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의 소식입니다. 미국 내 10대 은행 중 하나인 TD뱅크가 재무 및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블록체인이 결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TD뱅크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FB 컨퍼런스에 참석한 406명의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소속 기관이 블록체인 훈련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응답자의 45%는 그들의 조직이 데이터 및 분석 훈련 전략을 가지고 있고 26%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위해 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29%는 분산 원장 기술과 블록체인의 가장 큰 영향력은 감사 경로의 개선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TD뱅크의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책임자 릭 버크는 이처럼 다양한 응답이 나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인 능력과 시사점 등이 아직 금융 전문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한 조사에서는 기관 투자가의 40%가 블록체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중요한 혁신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의 60%가 기업 고위 간부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 비트토렌트의 자체 코인 비트토렌토 토큰 BTT를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 코인 페이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요. 비트토렌트는 지난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 트론에 인수된 후 올해 1월 BTT를 출시하면서 콘텐츠 공유 환경을 토큰화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이미 트론,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을 통한 지불을 지원하고 있는 코인 페이먼트와의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코인 페이먼트에 BTT가 추가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BTT를 지불하면 비트토렌트가 제공하는 파일 변환, HD 화질 스트리밍, 유해 프로그램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론의 창업자이며 비트토렌트의 CEO인 저스틴 선은 코인 페이먼트와의 제휴가 온라인 시장에서 BTT 유동성 개발을 위한 시도라면서 비트토렌트 환경의 토큰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올 여름 윈도우 기반 뮤토렌트 클래식 클라이언트의 일환으로 BTT로 구동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비트토렌트 스피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더 빠른 다운로드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가 시딩과 대역폭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트토렌트는 2004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의 분권형 P2P 네트워크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인 몰타. 이 몰타는 세계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꼽히는데요. 블록체인 산업을 장려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게 했습니다. 이 지중해의 작은 섬인 몰타의 성장률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경제성장률 예측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몰타가 현재 5.2위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독일은 1.1, 이탈리아는 0.1을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몰타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예측 경제성장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영향인데 블록체인이 몰타 경제에 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지 미디어인 몰타투데이는 몰타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블록체인 산업이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몰타투데이는 고용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소득과 저축이 증가해 민간 소비가 활발해졌다며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을 인정했는데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성장률 지표도 블록체인 산업이 큰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는 2017년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목표로 한 국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암호화폐 블록체인 규제법을 시행해 본격적인 블록체인 친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몰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은행 설립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CME 거래소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3% 상승한 3,6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360 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우리 시장 극적인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돈 알트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이 3,500선 회복이 확인될 경우 수일 내 4,000선까지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이번 랠리가 단기 조정의 산물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지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코인들이 사상 최고치에서 90% 하락한 상태까지 갔다가 이 같은 단기 랠리는 적어도 시장 내 압박을 줄여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가 단기 조정의 산물인지 아니면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